닭이 서남해안에서만 양식된다는 편견은 버려라. 강릉 강문 어촌계에서 얼마 전 동해안 최초로 미역 양식에 성공해 3월부터 수확에 나섰는데요. 청정지역으로 플랑크톤이 많아 양질의 미역을 생산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가진 동해안. 첫 양식에 성공한 미역 수확 현장을 만나보고 갓 채취한 싱싱한 쇠미역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도 만나봅니다. 신명나는 강의와 노래로 대중들과 호흡하는 카페라 테너 이한. 그가 마이크가 아닌 프라이팬을 잡았다. 무대 위에서 종횡무진, 열정적인 공연을 펼치던 그가 갑작스레 주방의 메인 셰프로 변신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카페라 가수 이한의 이유 있는 변신을 만나봅니다. 요즘 춘천에서 가장 번화한 온이동. 지금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옛날에는 넓은 논밭이었는데요. 아파트가 들어서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최근의 모습처럼 개발됐습니다. 춘천과 서울을 잇는 옛날 경춘국도, 사건 사고가 많았던 경춘국도와 함께 춘천 온이동의 옛날 모습 담아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7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용석 씨, 네. 매일 새벽을 가르면서 가정으로 배달되는 것이 있는데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유제품 우유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생각한 정답은 바로 신문입니다. 신문. 네, 이 종이 신문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요즘 종이 신문을 구독하는 분들이 많이 없죠? 네, 네. 맞습니다. 이 종이 신문 구독률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2010년대 초반 20%가 넘었던 구독률은 지난해 6.3%로 급감했습니다. 자,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매체도 변화하기 마련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요. 종이신문이 갖고 있는 그 매력과 감성이 충분하거든요.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종이신문에서 새로운 소식뿐만 아니라 살림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많이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 저희 생방송 강원365에서도 종이신문 못지않은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앱 검색창에 강원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고 나서 방송 보시면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노기한 리포터가 함께 하십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기환입니다. 오늘도 우리 강원도의 생생한 소식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주시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미역하면 네. 두 분은 어디서 많이 나는지 아세요? 미역. 바다 아닙니까? 바다에서 나죠. 그렇죠. 미역은 예. 바다에서 나죠. 당연하죠. 압류. 예. 미역하면 이제 부산 기장에서도 많이 나고 뭐 서해나 남해에서 많이 나는 네. 걸로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게 사실이거든요. 네. 우리 동해안에도 이제 미역이 나긴 합니다만 자연산 미역은 양이 좀 적어요. 네. 그리고 양식 미역은 90% 이상을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예. 소식이죠? 네. 우리 동해안에서 처음으로 양식 미역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너무 조금 지금 벅차서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너무 기분 빼시는 거 아닙니까? 맥을 탁탁 끊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네, 네. 자, 강릉 앞바다에서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강릉에서 채취한 미역 맛보러 첫 수확입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동틀 무렵 강릉항에는 출항 준비가 한창입니다. 어딘가 심기 불편해 보이는 노기환 리포터. 새벽 일찍 나왔습니다. 왜 자꾸 배를 타? 왜? 불평불만이 가득하신데요? 싫어하시네요. 배가 무섭습니다. 단백질이 가까워지면서 배 타는 일도 이젠 겁이 나나 봅니다. 많이 겁납니다. 엉거주춤 배에 올라타는데요. 어선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일반적인 어선이? 구명조끼를 챙겨 입는 사이 배는 동트는 바다를 향해 출발합니다. 노래가 떠오르는구나. 멋지지 않나?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야. 아직까지 컨디션이 괜찮으신가요? 네. 잠깐만. 배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무서우신가 봐요. 사지를 벗어나자 비교적 높게 있는 파도. 조심하셔야 돼요. 어르신, 꼭 잡으세요. 꼭 잡았습니다. 네.
선장님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해조류 그러니까 미역하고 네 세미역 가시마 양식장. 아 얼마나 남아야 되는 거죠? 지금 아, 눈에 보이잖아요 저기. 양식장이어서 멀리 가지 강릉은 지금 미역 양식이 한창입니다. 보석 같은 바다가 품고 있는 진짜 보석 만나보실래요? 5분을 달려온 백길의 종착역은 강문 어촌계 미역 양식장. 지난 겨울 어린 미역을 심은 후 올해 첫 수확입니다. 이게 바로 동해에서 최초로 양식에 성공한 새미역 곰피 되겠습니다. 이파리는 퍼지지 않고 줄기는 단단한 곰피. 잘 여문 미역을 걷어올리는 손길이 바쁜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맛보는 사람은 또 따로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막 맛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 옆에서 수확하시는데 냠냠 잘 드시네요. 오, 상당히 그 싱싱한 맛이에요, 진짜. 와, 저도 저의 일이에요. 싱싱한데요? 그렇죠.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바다 맛이네, 진짜. 강문어촌계 2헥타르의 협동 양식장엔 쇠미역과 참미역, 동해안 토종 다시마인 용다시마까지 양식 중입니다. 동해안 파도에 쉴 새 없이 춤을 추며 자란 녀석들이니 플랑크톤을 듬뿍 머금어 질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동해안 미역. 미역국으로 많이 먹는 참미역이죠. 야, 부드러워, 부드러워. 어? 참미역 중에서도 흰미역이라 미끈하고 부드럽고 예, 두텁습니다. 예. 안 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영어 미역국 끓여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바다의 맛이. 소리 낮은 지금이 미역 양식의 적기. 전날 주문받은 양만큼만 채취해 싱싱한 미역을 매일 출하 중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물이 맑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더 맛있어요. 어린 미역을 심고 나면 맛을 결정짓는 건 오롯이 바다의 목. 미역은 강릉 앞바다에 맡기고 배는 다시 육지로 향합니다. 바로 지역 마트로 가서 판매될 예정이에요. 이런 씬이 빠지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건조장에서 손질 작업을 거쳐 마른 미역으로 재탄생됩니다. 건조장입니다, 저기. 아. 잘 되면은 저희가 기술도 보급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갖고 같이 협동해가지고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강원도 특산물이 돼가지고 이 맛있는 미역을 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는 미역을 생산해가지고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동해안 미역을 드시는 걸로, 다른 지역 그 미역이 아니고 그랬으면 바랍니다. 바다에서 갔다 온 미역을 양손 가득 들고 찾은 곳은 요리연구가 배주원 선생님 댁. 새미역, 참미역, 마른 미역까지. 아, 네. 맛있는 네 가지 미역 요리를 선보여 주신답니다. 물을 조금만 넣어서 소금이 녹게끔만 해갖고 얘를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빨아주시면. 아, 군침이 막 도네요. 그럼 네, 이렇게 저 선생님이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물이 나오죠. 예. 네, 이런 요거를 말끔하게 씻어주셔야지 아. 맛있는 미역을 드실 수 있어요. 저거 제가 메모해서 남편한테 알려줘야겠어요. 아. 먼저 미역은 깨끗이 씻어두고 손질한 전복은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팔팔 끓는 물에 넣으면 바로 이렇게 파래지거든요. 미역은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바로 찬물에 넣어 다시 헹궈주고요. 보조 역할을 하기로 한 노기환 리포터가 어설프나마 미역을 썰어봅니다. 잘 썰지 않습니까? 썬 쇠미역은 삶은 문어, 오이, 배, 이야. 달래, 전복과 함께 보기 좋게 담는데요. 새콤달콤 특제 양념을 뿌려주면 쇠미역을 곁들인 해물냉채가 이야. 완성됩니다. 냉채로 그렇죠. 예, 활용을 해볼 수 있네요. 동해바다와 봄을 머금은 냉채. 보기만 해도 상큼 그 자체네요. 이번엔 먹기 좋게 썬 쇠미역과 갓 무친 무생채를 곁들인 수육, 물 없이 사과와 마늘 등을 넣고 삶은 돼지고기가 야. 특별한 맛을 내는데요. 고기에서 윤기가 쫄쫄, 돼지고기는 쇠미역과 찰떡궁합이랍니다. 어머, 저것도 드신 거예요? 당연하죠. 야. 어떡해요. 괴롭습니다, 벌써부터. 그러니까요. 요건 담근 지 사흘 된 쇠미역 장아찌. 미역 해초라 하루만 숙성해도 봤어요? 맛있게 저도요. 먹을 수 있습니다. 봄 향기 가득한 참나물도 등장했습니다. 주먹밥이네요. 참나물에 들기름, 네. 소금, 깨를 넣고 한 대 뭉쳐 한 입 크기로 주먹밥을 만들고 미역으로 싸주면 끝.
세미역 주먹밥 도시락이죠. 아. 식용 꽃인 비올라를 올려주면 향긋하고 근사한 세미역 도시락 주먹밥이 완성됩니다. 아, 비올라. 네. 작품 같네요. 우리 선생님이 오늘 제가 새벽에 정말 고생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뜨네요. 이야, 이렇게 예쁜 음식을 만들어주셨어요. 세미역을 곁들인 해물냉채. 네. 근데 여기 채소를 보니까 네. 요새 나오는 이제 달래도 있고 봄 향기가 물씬 물씬 풍깁니다. 전복, 네, 달래, 봄이니까. 역시 먹는데 진심인 노기환 리포터. 한 쌈 가득 싸서 입으로 직행합니다. 아, 저 맛이 또 지금 기억이 나네요. 예. 이게 미역 안에 달래가 씹히니까 봄의 그 바다 향과 봄의 어떤 들판 향, 이게 같이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이번엔 가진 채소와 갈치 속젓을 얹고 쇠미역으로 돌돌 싼 수육이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역으로 싸먹으면 영양도 두 배겠죠? 진짜 반칙 아니에요? 진짜 맛있습니다. 묘기에 가까운 먹기 신공에 선생님은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이거 맛있는 진짜. 미역으로 이렇게 싼 주먹밥은 제가 처음 봤어요. 아, 그럼 전에도 미역으로 싼 이런 주먹밥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오늘 처음 만드시는 거잖아요. 정말요? 개발하신 거죠? 참 솔직하시죠? 많이 안 돼 있다고 하시니까 위에 미역 장아찌를 얹어서 미역 위에 미역. 꽤 커다란 주먹밥도 한 입에 쏙. 먹방 달인 노기환 선생의 평가는? 진짜 그냥 밥만 드셨네요. 처음 해보신 거니까요. 예. 담백한 맛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맛있으니까 하나 더. 주먹밥에 갈치 속젓을 살포시 얹었습니다. 아, 위장에 저장하고 싶은 맛. 참 잘 먹는다, 그쵸? 영양도 많죠. 올드팝이 한 곡 떠오르네요. 이걸 딴 거 보니까. 궁금합니다. 봄이 몸속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 사이먼 앤 가펑클의 Every Come She Will.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아시죠, 그 노래? 뭘 해도 저렇게 좋아해 주시네요. 모든 팝은 다 랄랄라로 됩니다. 허밍으로. 이 노래 아시죠? 노래를 부른 사이먼 앤 가펑클이 와도 알기 힘들 것 같지만 끄덕끄덕 맞장구 쳐주는 선생님. 4월의 맛이네요. 4월의 맛. 네. 아, 우리가 방송할 땐 4월이니까요.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솔직하세요. 이젠 강릉 앞바다에서도 빛깔 고운 미역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강릉에 오시면 싱싱한 쇠미역과 참미역을 꼭 찾아주세요. 네, 강릉 강문에 안에서 1km 정도 떨어진 강문 어촌계 협동조합에서 지금 새미역, 창미역, 그리고 다시마 이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어린 미역 종자를 심었고 봄이 되면서 이제 네네. 1차 수확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게 자주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3번 정도 더 수확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또 첫 수확이 주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네. 동해안에서 미역을 수확할 수 있다, 양식을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 그리고 양식을 할 수 있으려면 기술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술력을 증명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를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해안에선 동해안 미역을 먹어야 제맛이죠. 뭐 농산물이든 해산물이든 네네. 딱 그때 네. 갓 수확해서 싱싱할 때 먹어야 그럼요, 제일 그럼요. 맛있는 예, 법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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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두 분이 너무 군침 돌아가셔서 제가 딱 채취한 미역을 스튜디오에 가져왔습니다. 새미역, 참미역. 근데 기환 씨가 네. 채취한 거라고 하기에는 네. 네. 네, 옆에서 말씀만 많이 하시던데요. 함께 동승한 미역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함께 탑승했던 네, 그 미역을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니 네. 사실은 요게 네? 요게 검은색 같은 게 네. 참미역.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이 초록색 네. 같은 건 이제 데친 거예요. 데친 거기 때문에 예, 예. 그거는 이제 쇠미역. 이게 쇠미역. 예. 취향 따라 한번 초장에 찍어서 네네. 맛을 한번 그냥 보시고. 먹어보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래요? 저는 이 쇠미역을 한번 먹어볼게요. 네. 어때요, 와. 용석 씨? 이게요? 네. 너무 식감이 일단은 부들부들하고 네. 쫄깃거리면서 또 살아있는 것 같이 너무 싱싱하다.
아니 봄이 오네요. 바다의 향이라고 하셨잖아요. 봄이 옵니다. 예. 별맛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초장을 안 찍어도 그냥 먹었는데도 네네. 이게 부드럽기 때문에 사실 다양 왜 이렇게 침을 흘리세요? 아니에요. 좀 드릴까요? 아, 저도 근데 좀 먹고 싶네요. 많이 드셨잖아요. 예, 예, 아니 저를 바라보면서 침을 이렇게 많이 흘리시는데 자, 맛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왜 더 맛있을까요? 음흠. 그럼 바로 우리 동해 바다가 정말 깨끗한 청정 바다이기 때문이에요. 예, 예, 예. 플랑크톤도 풍부하고 영양분도 풍부하고 또 동해 바다가 키운 그 풍파가 키운 식감이 아주 살아 있습니다. 네. 아, 앞으로는 이제 해산물뿐만 아니라 해조류도 해조류 우리 동해안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오늘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요리법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일단 용석 씨는 그만 드시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방송만 아니라면 다 먹고 싶네요. 제가 싸가지고 갈 거예요. 드시지 마시고 네네네. 제가 수육이랑도 같이 해서 먹을 거고요. 아까 주먹밥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도 먹을 거고 냉채도 만들어서 먹을 거니까 다들 손 대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앞으로는 해조류도 강릉이라는 거 네.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저희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재미난 일상 소식들 듣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앱에 강원 365 입력하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용석 씨 혹시 뭐 낀 거 아니죠? 미역 같은 거. 아 너무 맛있어서 말 걸지 마세요. 네, 이제. 나중에 드시려고 음미하고 싶거든요. 네, 하면 안 되고요.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팔색조의 매력을 가진 남자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고 무한 변신에 도전하고 있는 분입니다. 카페라 가수 이한 씨를 소개해드릴게요.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변명이 보인다. 과연 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가 변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가. 이제껏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에 도전하며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이가 있습니다. 매년 150회 이상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감동의 무대를 선보이던 카페라 테너 이한 씨인데요. 그는 왜 갑자기 무대가 아닌 조리대 앞에 서게 됐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페라 가수 이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주시 판부면 작고 소담한 가게 안에는 단 하나뿐인 식탁이 놓여 있습니다. 옆에 고기 손질이 한창인 주인공 이한 씨. 네, 오늘은 여기가 지금 원 테이블 식당이다 보니까 점심 한 테이블, 저녁 한 테이블 봤는데 오늘은 만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저녁 다 손님 있어서 미리 고기 손질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예약된 손님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이한 씨. 원 테이블 레스토랑의 특성상 코스 요리가 준비되는데 이한 씨가 만드는 메인 요리 스테이크는 일반 조리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최근 레스토랑에서 많이 이용하는 조리법 중 하나인 수비드인데요. 항상 저는 모든 스테이크의 요리는 수비드로 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담궈서 3시간 동안 그 과정을 거치는데 화상을 입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7도에. 저는 카페라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의 주업은 기업체나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특강 콘서트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회 해년마다 한 150회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쉼 없이 달려오다가 2019년도부터 코로나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2020년 1월 29일로 기억이 됩니다. 첫 강의가 취소가 되면서 그 뒷 강의는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과정은 있었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세상을 덮친 거대한 시련 앞에 무릎 꿇고 싶지 않았던 그는 자신만의 공간을 열고 매일 단 한 테이블을 위한 요리를 하죠. 장은 당일에만 미리 보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 손님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비드 해놓고 바로 와서 장 보고 가장 신선한 것들. 그리고 오늘 저녁 손님이 있으니까 오늘 저녁 손님 장까지 해서 볼 겁니다. 두 달 전 원테이블 레스토랑을 오픈한 이후 예약 손님이 있는 날이면 매일 아침 이렇게 신선한 재료를 찾아다니느라 바쁩니다. 여기서는 주로 야채 위주나 과일 위주로 사는데 오늘 과소비, 완전 과소비. 내려놓으셔도 돼요. 아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시 레스토랑으로 돌아온 이한 씨. 오늘 예약 손님을 위한 특별한 만찬 준비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나 했더니 갑자기 노트북은 왜 만지는 걸까요? 항상 재료 손질보다 이 작업을 먼저 한다는데요. 아, 이곳에 오면 기분 좋은 일이 들어오시자마자 기분 좋은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화면에 쓰여 있는 본인의 이름 그리고 의자에 앉았을 때 세팅지에 본인의 이름 그래서 그 작업을 굉장히 좀 재밌게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테이블의 손님만을 위한 셰프 이한만의 섬세한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전공과는 전혀 다른 셰프가 된 걸까요? 사실은 원래 요리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집에 손님이 오셨을 때도 이제 앞치마 두르고 제가 했을 정도니까 요리는 참 좋아했는데 막상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혼자 하는 곳이다 보니까 한 달 반 정도를 서로 다른 사람을 한 13팀 정도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움직이지 마라. 나 혼자 한번 동선 연습을 한번 해볼게. 그리고 맛에 대한 평가를 좀 정확하게 해주라. 그러면서 한 달 반 동안 계속 음식을 내면서 그런 동선 연습을 좀 한 것 같아요. 이탈리아 유학 시절 현지 가정집에서 배운 레시피에 그만의 손맛을 더해 메뉴를 꾸몄습니다. 이한만의 개성이 묻어나는 이 작은 레스토랑도 모두 그의 손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좋아하는 일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사람 이한만의 인생 레시피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예약된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서자마자 무한 감동. 마치 귀한 자리에 초대받는 듯한 특별함까지 느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얻는 감정은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손님이 팁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 팁에 눈물이 나올 정도로 되게 고마웠습니다. 옛날에 제가 공연 다닐 때 그 비용은 극히 작은 금액이었죠. 하지만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나서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나 옛날에 돈을 물론 쉽게 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편하게는 즐기면서 벌 수 있었구나. 그래서 옛날에 했던 일들에 감사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3시간 동안 정성으로 수비된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의 스테이크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신선한 채소들이 오늘의 메인 요리입니다. 먼저 소란 모양 같으면서 안에 소스가 들어가니까 음식이 되게 모두 하나씩 다 정성 들여 만든 정말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처럼 정성 들여서 만들어주셔가지고 맛도 너무 맛있었고 모양도 너무 예뻐서 되게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먹었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삶에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고 싶다는 이한 씨. 안녕하십니까.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음식을 드셔보셨겠지만 음식은 괜찮으셨나요? 네. 네, 사실은 저는 전문 셰프가 아닙니다. 저는 가수예요, 가수. 네, 카페라 가수라고 원래는 저는 성악을 전공을 했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취소되고 뭘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동안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게 뭘까?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이 공간을 만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의미로 이곳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의미 있는 노래 한 곡 선물을 해드릴게요. 네. 네.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콘서트가 시작됩니다. 그대 눈가에 눈물이 나 나의 가슴이 아파올 때 너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기대어 쉴 수 있게 안아주고 싶다. 가요를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암투병 중이던 아버지의 소원을 듣고
가요와 오페라를 섞은 새로운 장르 가페라를 탄생시킨 가페라 테너 이한. 끊임없는 도전을 하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에게는 평생을 굳게 믿어온 딱 하나의 신념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의 캐치프레이드가 있어요.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변명이 보인다. 지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기 싫었던 일들이 변명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페라 가수 특강 콘서트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요리도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장르였기 때문에 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재능을 무기로 많은 이들에게 위안과 행복을 주고 싶다는 주인공. 그래서 가페라 테너 이하는 오늘도 변신 중입니다. 야, 한 테이블 그 손님들만을 위한 미니 콘서트. 네네.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참 감동인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진짜. 저도요. 저도 보면서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딱 가면은 정말 네.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일단 맞습니다. 들어가면 이름표가 딱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정성 가득한 이탈리아 요리 먹어볼 수 있고 여기에다가 미니 네. 콘서트까지 직접 열어주시니까 저 공간이 정말 완벽하고 또 그 공간 안에서 완벽한 시간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두 분께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네. 저는 저기를 가봤거든요. 어머. 아 그래요? 이런 실제로 사람이에요. 정말 제 명함과 그 이름표. 테이블에 이름표까지 네. 딱 인쇄해서 주시고 노래는 안 불러주셨거든요. 아하. 아 저런 진짜 라이브로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오늘 만나본 저희의 주인공 이한 씨였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 가장 또 잘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힐링을 전해주고 싶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그 변화무쌍함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윤서진 잘하고 있지? 엄마가 바빠서 못 챙겨줘도 이제 중3 되니까 스스로 잘 해나가는 우리 아들 너무나 대견스럽고 엄마가 사랑한다. 강원 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강원 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네. 강원 365. 이번에는요, 춘천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뭐 얼굴이나 체형이 변화하듯 도시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뭐 명수 씨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여러 채라서 헷갈릴 수는 있지만요. 명수 씨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옛 모습을 혹시 아시나요? 그런 거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길가를 네. 지나다니면서 아 저쪽에 아파트가 생겼네 또 네. 새로운 도로가 저쪽에 났네 이런 정도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도로가 깔리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시의 얼굴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춘천의 옛 모습을 준비했는데요. 춘천시 온이동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 보시면서 화면 즐겨보시죠. 북한강을 따라 서울에서 춘천까지 아름답게 이어진 경춘국도. 일명 낭만가도라고 불리는 길입니다. 차를 타고 달리는 것만으로도 힐링이자 낭만 여행이 되는데요. 그 길 끝에 마주한 춘천. 그리고 춘천의 첫 관문이자 얼굴인 온이동으로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경기도 구리시부터 남양주시, 가평군을 거쳐 강원도 춘천을 잇는 경춘국도. 1922년 개통되고 서울과 춘천을 잇는 유일한 길이었는데요. 왕복 2차선에 아주 좁고 협소한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늘 사고가 많은 도로이기도 했습니다. 자체가 그때는 좀 꾸불꾸불하고 그대로 옛날 길 그대로니까 진짜 애로사항이 많았죠. 그때는 길이 좁고 교통량이 많으니까 참 피로감도 많이 갔죠. 산과 강 옆으로 굽이굽이 이어지던 경춘국도. 길이 워낙 좁아 위험했는데요. 특히 강을 따라 길이 좁게 있어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차량이 강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어 늘 긴장 속에서 운전을 해야만 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의암댐 옆으로 난 길은 가장 사고 위험성이 많은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녹을 때쯤이면 산에서 굴러온 커다란 바위들이 춘천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을 막아버리곤 했죠. 그러던 중 1972년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로버스가 이제 그 월남에서 데려온 중고차를 이 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춘천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듬성뻑뻑 가는 사람을 맘 아주 꽉 채워가지고 가다 일어난 사고였는데. 경춘국도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도 가장 큰 사고로 기억될 버스 추락 사고. 피서객을 태우고 가던 버스가 높이 30m의 벼랑 아래 의암호로 굴러떨어지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마침 그 추락되는 그 광경을 그 강 건너편에 있었던 그 군인들이, 주둔해 있던 군인들이 그걸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달려온 후에 근데 그 미사일 유도탄 기지에서 이 고급 장비들이 와가지고 이 인명을 구조해내기 시작을 했죠. 지금은 시원하게 뚫린 4차선 경춘국도. 1922년 2차선 비포장도로로 개통한 다음 1965년 포장도로가 개통됐습니다. 하지만 통행량이 많아지면서 도로 확장 공사가 불가피해졌는데요. 꽉 막히고 불편한 길이었지만 추억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기사 달만의 암호, 이렇게 하면은 정상, 이렇게 하면 내리막길, 이렇게 하면 이제 오르막길, 여러 가지 그런 신호가 있지 이제. 정상에서 보고 있다, 객차가 숨어서. 1985년 시작된 경춘국도 4차선 확장 공사. 4년 후인 1989년, 드디어 서울과 춘천을 잇는 4차선 왕복국도가 개통됐습니다. 구불구불 꽉 막히던 도로에서 벗어나 시원하게 뚫린 4차선 도로. 4차선 개통을 축하하며 버스와 택시들이 미리 달려보기도 했는데요. 이 길로 춘천으로 오는 길이 훨씬 가깝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렇게 경춘국도를 달려 춘천에 다다르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온이동. 이 온이동의 온자는 거기 부분에 샘물이 많아요. 샘이 많으니까 그 샘이 얼지 않고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온자, 따뜻하다는 뜻이 붙은 것 같고 우물터라고 해가지고 우물터이면서 예전에 빨래터인데 거기가 한겨울에도 얼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빨래터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서 옛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빨래터.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신기한데요. 마치 살아있는 근대 유물을 본 듯 반가운 모습입니다. 이곳은 과거 온이동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인데요. 논밭에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빨랫감을 머리에 이고와 빨래하는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았는데요. 많은 물은 아니지만 한겨울에도 얼지 않아 야외 세탁소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온이동이 달라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이곳으로 통하는 길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넓혀지면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온이동 쪽에서 보면 이제 공지청 건너편이 되는데 그쪽에는 논하고 실질적으로 미나리밭이 잔뜩 있었던 거죠. 이 이제 미나리밭이나 논이 있다고 하는 거는 경계잖아요. 이 경계를 해서 또 공지청을 건너면 그쪽은 더 밭하고 논 뭐 이런 거밖에 없었던 정도였었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변화를 주기 시작을 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종합운동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거기 종합운동장 들어서면서 온이동에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고 1980년대 말 온이동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분양된 금호타운 아파트는 춘천의 강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분양된 현대식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낡은 집과 과수원이었던 이곳은 럭키 아파트가 이어서 들어섰고 온이동은 하나 둘씩 아파트로 가득한 신도심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들이 들어섰지만 그것을 이어주는 도로는 채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도시였는데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아파트만 우뚝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온이동 일대에 그 금호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시내 쪽으로 접근하는 길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조금 약간 순환로를 뚫어서 그 시내 쪽으로의 접근로를 좀 용이하게 했던 길이 제가 봤을 때 호반 순환로고. 춘천의 외곽을 도는 호반 순환로. 지금 이렇게 넓고 번듯한 도로는 춘천 시내의 중심과 외곽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온이동에 제대로 된 도로도 없고 비좁은 비포장도로만 있던 이곳. 아파트가 완공된 후 호반 순환로가 건설됐습니다. 그렇게 호반 순환로가 완공되면서 온이동은 춘천의 새로운 중심부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1985년에 치러진 전국체전을 위해 지어진 스포츠타운이 2008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온이동은 두 번째 큰 변화를 맞게 됐는데요. 초고층 아파트들이 우뚝 솟으면서 과거 온이동의 모습을 잊게 해주고 있습니다. 넓은 논밭에 미나리가 자랐고 따뜻한 샘물이 흐르던 온이동은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춘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변화를 가장 빨리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온이동입니다. 지금은 서울과 춘천을 오고 가는 고속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빠르고 편하게 네. 다니고 있는데 그 옛날에는 이 구불구불한 길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니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무척이나 옛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오래전에 찍은 사진을 보면요. 뒤로 이렇게 오래된 풍경이나 뭐 그 도시의 모습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새삼 반갑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의 옛 이야기가 더해지면 맞아요. 훨씬 더 풍성한 추억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도 뭐 많이 변했습니다만 네. 앞으로 이제 10년 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많이 기대가 되고 그러네요. 네, 그런 도시의 변화들을 보면요. 마치 좀 살아서 움직이듯 생동감까지도 느껴집니다. 자, 춘천의 옛 모습 오늘 잘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 사연은 카카오톡으로 지훈맘님께서 주셨네요. 쇠미역은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과 얹어서 밥과 싸먹으면 탱글탱글 너무 맛난 해초라 너무 좋아해요. 먹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다음 메시지는요. 네. 계속해서 미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재도님께서 우와 동해안에서도 미역이 자라는 줄 몰랐네요. 미역 양식은 대부분 서남해안 쪽에서 양식하던데 동해안 미역 양식은 처음 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아, 네. 그리고 다음 메시지도 볼까요? 네, 닉네임 다이도님. 미역국이 짱이죠. 미역 생채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맛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미역향이 느껴지신다 그랬는데 네. 오늘 제가 그 전해드린 소식에 이런 반응을 보여주시니까 정말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네네. 네. 좋습니다. 다음 메시지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마무리하지 마세요. 아, 예. 예. 권희님이 주셨어요. 오늘 이한님이 나오길래 깜짝 놀랐어요. 이한 파이팅 하세요. 저도 이한 씨 보면서 문득문득 추억이 떠오르네요 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소식들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오늘은 한 시간 동안 우리 노기현 리포터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물론 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오늘 강릉 바다의 봄향기를 제대로 전해드린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네, 네. 저희도 미역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삼육과 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65번째 맞는 신문의 날인데요. 맞습니다. 더불어서 네. 복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혹시 네. 복원의 날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자, 복원 의식 향상과 복원 의료분야 종사자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분들 하면 의료진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요. 그 감사한 분들의 그 고마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